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30일 날 21대 총선과 관련된 세 번째 재검표가 드디어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가 맞붙었던 21대 총선에서 김민숙 후보는 박용찬 후보를 큰 폭으로 사전투표에서 이겨서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자행됐던 사전투표 조작이 어김없이 서울시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박용찬 후보는 6%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김민숙과 박용찬의 대결 구도는 득표율 기준으로 49% 대 43%였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무려 22%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 박용찬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58대 36이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만 1만여 장의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승리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에 재검표장에 등장하는 투표지들은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이 4.15 총선 이전에 1차 조작을 한 이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법원의 점검으로 투표함이 들어가기 전에 이 조작이 2차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표를 소각하거나 파쇄시키는, 그리고 그 대신에 새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투표지는 개표소에서도 없었고 또 투표소에서도 없었던 그런 그야말로 위조 투표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켜서 생성시키는 그런 8월 30일 날 투표지 이미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짜 투표지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표지를 세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30일 날 재검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촬영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재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양산을 해서는 전면적인 촬영금지라는 그런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은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 밖에 기타 법률 위반 사항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에 속합니다. 그런 이미 이 건으로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투표지의 무게를 재는 일, 그리고 두께를 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및 두께의 측정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조현 대법관이 무게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모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대내에 보여주는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8월 30일 날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한 것은 바로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4월 15일 날 개표장에 있었던 바로 그 투표지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가려내는 일은 놀라운 정도로 간단하고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바로 무게를 재는 일과 두께를 재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이 그것을 굳이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은 무게를 재는 일과 두께를 재는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자신들이 부정선거 행각이 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결사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게를 재는 일과 두께를 재는 일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정하는
원고적 변호인단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무게를 재는 일과 그리고 두께를 재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처럼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을 조재현 대법관이 거부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나는 대법관이 아니고 선관위의 부역자이다. 선관위의 공모자이다. 선관위가 저지른 그런 범행을 은폐하는 그런 조력자이자 부역자이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바실리아 TV와 공병호 TV는 여러 차례 정밀 저울과 측정 기용을 사용해서 투표지의 무게와 두께를 1분, 3분 안에 측정해내는 방법을 전격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의 투표 용지는 평량 100g짜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량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1m인 넓이의 종이의 무게, 그램수를 말합니다. 평량 100g과 150g의 종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50g짜리가 우선 당연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두껍습니다. 평량 100g짜리 대신에 150g짜리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100g으로 맞춰진 투표지 부르기로 150g인 표를 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일이 일어납니다.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용지가 투표지 부르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자꾸 걸리는 걸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에 재검표를 하는데도 투표용지가 최대 7번이나 연속해서 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느끼기에 종이가 뭔가 달랐던 겁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를 카운팅 셀 때는 멀쩡하던 투표지 분류기가 사전투표를 셀 때만 왜 그렇게 걸림 현상이 자주 일어났겠습니까? 당일 투표지는 100g짜리였고 사전투표용지는 어디선가 만들어온 두꺼운 150g짜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경욱 의원은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평량, 그러니까 1mm당 그램수는 100g, 120g, 150g 종이를 100장씩 쌓아놓으면 이렇게 차이가 현저하게 나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구격투표지와 비구격투표지는 큰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비구격투표지를 사용할 경우에 대법관은 즉시 재판을 중지시키고 재검표를 중지시키고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격 투표 용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재검표에서는 투표함을 까기 이전까지 투표지의 무게와 두께를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프린트 용지인지 아니면 인쇄용 용지인지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대법관에게 이번 투표에 사용된 구격투표지의 무게와 두께는 얼마인가라고 이렇게 피고 측에게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문건화한 공문서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고 삭제했다는 그런 말처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구격투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결국 고무줄로 묶어서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 100장 무게를 재는 것만으로서 모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투표함을 통과해서 나오는 투표지들은 모두가 100장씩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장소처럼 많은 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두께는 한 분의 그런 측량 결과에 따르면 100g 모조지의 100장 경우에는 1.1cm라고 하고 100g인 경우에는 100장이 1.6cm라고 합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두께를 재는 일이나 무게를 재는 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피 신청 사유가 되고 조재현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공범입니다. 내가 종범입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이병화 전 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과 양심을 따르지 않고
엉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법관들은 모두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그 하늘의 소리는 바로 마가서 6장 11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어쨌든 이번 그런 재검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100장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 무게가 구격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무효사송에 정확하게 해당하게 됩니다. 100g 모조지를 썼는지 아니면 150g 모조지를 썼는지 아니면 170g 모조지를 썼는지는 반드시 이번에 판별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3일 날 실시했던 양산의례 재검표 현장에서는 바로 264g 100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50g 모조지도 아니고 훨씬 더 두꺼운 170g 모조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바로 양산의례 모든 투표는 무효 선언돼야 됩니다. 비구격투표제를 사용했고 그것은 그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